시 한 수가 절로 나오는 마을의 명소 상서마을 돌담길. 흙 한 줌 보태지 않고 오랜 세월 하나하나 쌓아올린 이 돌담에는 주민들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쑥 살아온 데 약 300년 이상 제가 그 살아온 거죠. 지붕 개량하기 전에는 초가집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부으면 초가집이 전부 날라버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담을 쌓아가지고 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 담을 쌓은 거예요. 모진 바람을 견디며 지금껏 자리를 지켜온 돌담길. 이제는 여행객들에게 고즈넉한 옛 고향의 향기를 안겨주는 아름다운 길로 안겨져 있습니다. 청산도를 사러 온 선조들의 찬란한 유물 중 단연 돋보이는 건 구들장 논입니다. 돌을 쌓고 수로를 만들어 척박한 땅을 농토로 개간한 주민들. 얼마 전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억센 농부의 섬은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호랑이가 살았다는 범바위는 청산도의 백미인데요.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남해의 비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자기장을 내뿜는 범바위에서는 휴대전화도 나침반도 무용지물입니다. 잠시 복잡한 일상을 내려놓고 드넓은 바다를 오롯이 품어봅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과 빛나는 문화유산으로 가득한 섬. 청산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정취에 취하면 절로 느려지고 마음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푸른 섬을 붉게 물들인 석양. 그렇게 청산도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네, 청산도가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척박한 환경을 극복한 구들장론이나 또 바람을 견뎌내는 돌담들을 보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조상들의 지혜도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아픔과 고통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견뎌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네, 둘러볼수록 섬 전체가 문화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싶은데요. 여름에 가까울수록 푸릇푸릇해지는 광경이 우리의 눈길을 더 사로잡는 청산도였습니다. 네. 앞서서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더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부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이게 뭔 소리야?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좋다. 역시 이 집에는 음악이 있어야 돼요. 아줌매, 음악이 있어야 흥이 나고 일이 그렇지, 즐겁지. 춤도 나오고. 야, 버디 이쁘다. 여보, 보자. 야, 당신같이 이쁜 꽃이다. 에이, 사람도 많은데 왜 이래 부끄럽게. 해라, 해라. 뽀뽀 해라, 해라, 해라 간다. 할까? 뽀뽀 해라, 뽀뽀 해라. 뽀뽀 해라 한다. 해라. 어? 뽀뽀 해라 한다. 야, 없나? 뭐 일하다 뽀뽀 한번 해보자. 없나? 어메, 신혼이 따로 없구먼. 매일 꿀사과처럼 달콤하게 사는 이 부부 이야기 좀 들어보실란가? 여기도 이제 바쁘기 시작했구먼. 사과 농사는 지금부터가 참말로 중요하디야. 사과도 뭐 많이 주렁주렁 달랬고 신났어요. 돈 많이 벌겠네요. 원래 이래가 아마 돈 많이 벌어가 또 놀함 가시대. 마나님.